시원한 애플 엄청나게 달대는 소리에 망고스틴처럼 오케이 슈가 애플 하나도 안 다르네. 맹탕이 아, 진짜야 맹탕이야 이거. 애플 슈가 애플 그 사과는 애플이니까 애플이요. 근데 자, 오늘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두 여성을 데리고 김닝 아 김닝이라는 동네입니다. 김닝 개국수 먹으러 갑니다. 개국수. 아 여기요? 여기도 카페인데? 개국수. 아 이거구나 이거. 자 이게 메뉴인데 아무튼 국수예요. 국수집. 국수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 가격은 얼마예요? 여기도 1500원이야? 35,000원. 35,000원이면은 비싸네 여기는. 조금 비싸네. 2,500원? 아 여기는 비싼 집이네. 2,500원이면 비싼 집이야. 어? 이거 쌀국수 이거 당면 이거 동그란 쌀국수. 동그란 쌀국수? 문짠 그니까 그게 모르겠어. 그냥 딱 그냥 국수는 나왔어요. 개국수. 이 사람들이 개라 그러면 뭔 한국 사람들 그 개 아닙니다. 개 어딨어? 개 찾아야지. 개 찾아볼게.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개 아니잖아. 새우잖아. 개 어딨어? 아 내장. 아니래요. 오케이 알았어. 그냥 먹어볼게. 일단 먹어볼게요 내가. 여기가 좀 비싸잖아요. 맛있네요. 요거에 공심채예요. 그래서 국물이 시원합니다. 여기 고수 요거 먹으면 안 돼. 그냥 공심채만 먹을게. 저는 고수는 극혐입니다. 이 고수는 버려버려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공심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요. 2,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뒷골목에서 쌀국수 사 먹으면은 못 먹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면 색깔도 틀리네 좀. 찍어야 돼. 뭐야? 이게 뭐야? 맨 위에 거. 요거래 요거. 안다 누옥. 안다 누옥. 요거 먹을 만하네. 고기 완자 같은 거야. 요렇게 생겼네. 좀 냄새나네. 네, 아무튼 국물에 약간의 고수가 들어서 좀 문제인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면도 제가 좋아하는 좀 불린 면 같은 거 해주고 생선에서 이렇게 막 냄새가 안 나네요. 이 집이 어떻게 올라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근처에 오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 한국 분들 여기 관광 오는 데도 아니고 네, 저기 어디야? 미딩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네, 올려볼게요. 자, 꺼! 소금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버려요. 또 겁나 맛있대. 아 소금 찍으면 일단 맛이 없어. 사만동? 사만동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볶음밥 저거 못 찍게 하더라고. 짜증나게. 자 식사 시간 끝. 베트남 여성의 날 식사 점심 식사 끝나고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어? 한국 사람? 항상 사람 만나요. 아, 항상.